위즈 웨이브 이관희 대표가 생각하는 오늘 시장의 핵심 키워드는 무엇인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관희 대표님은 오늘 시장에서 꾸준히 올라온 K관광이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뭐 화장품주라든지 그리고 면세점 관련 종목이라든지 이런 카지노 관련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오랜만에 시세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로 외국인 관광객들이 꽤나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수치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어떻게 투자 포인트를 잡아야 될지 이원희 대표님께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뭐 그동안 좀 소외받았던 섹터죠. 예전에 리오프닝 관련주를 이제 많이 주목을 받다가 사실상 리오프닝 되고 나서도 생각보다 이제 회복이 빨리 안 돼서 좀 실망을 빨리 많이 하셨을 텐데 최근에 이제 24년 2월 발표 이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네. 2월에 한국의 관광 통계를 보니까 2월 방한한 관광객이 외국인이 103만 244명을 기록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왔고요. 이게 이제 코로나 이전이 2019년 2월에 한 86% 수준까지 올라왔다라고 지금 얘기가 됐습니다. 발표가 됐습니다. 그럼 제일 많이 온 나라는 어디냐라고 보니까 중국인들이 한 34만 명이 좀 넘게 왔고요. 일본 관광객은 18만 명이 좀 넘게 왔고 대만에서는 한 10만 명이 조금 안 되게 왔고요. 미국에서는 한 6만 2천 명 정도가 지금 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골고루 다 올라오고 있는데 특히 이제 중국과 일본의 이제 방한 관광객 시장이 19년 2월 대비해서 중국 같은 경우는 한 76%까지 회복이 된 거고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거의 86%까지 회복이 됐습니다. 일본인들이 우리나라 오면은 생각보다 비쌀 텐데도 생각보다 지금 많이 오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K관광에 대한 그런 수요는 여전히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2월 해외 방한객 증가에 따라서 이제 업종 내 수혜 종목이 제일 조명되고 있는데 마침 또 중국의 PMI 지수가 굉장히 잘 나오면서 네. 화장품 전반에 지금 뭐 LG 아모레 퍼시픽부터 LG 생활건강까지 대형주까지 지금 돌아서는 모습이고 그다음에 인디 브랜드의 이제 OEM, ODM 업체들 그다음에 판매 업체들까지 지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향후 이제 인바운드 관광객 추이를 좀 주목할 필요는 있는데 지금 여전히 지금 제주도도 보면 작년 대비해서 중국인들이 한 6만 명이 좀 넘게 왔는데 이것도 보면 전달에 비해서도 증가하고 있고 YOY로도 지금 폭증을 하고 있는 상태다라는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CJ 올리브영 관련돼서도 지금 실적이 계속 올라오면서 CJ 자체를 이끌어주고 있죠. 그렇죠. 예, 예, 오히려 이제 CJ 올리브영 그 상업펀드에 팔았던 지분조차 다시 되사오는 그런 모습까지 나오고 있는데 CJ 올리브영의 상승 배경도 이런 부분에 좀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의 수요가 꾸준히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관련 종목으로 이제 화장품주들은 뭐 너무 다 아시니까 그중에서 네. 이제 조금 소외됐던 종목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지금 롯데관광개발과 글로벌 텍스프리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외국인 관광객이 진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제주도에서도 중국인들 많이 보인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제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 실제로 이것이 이제 주 2분기가 되니까 주가에 반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 아까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지만 어떤 종목부터 좀 체크해 볼까요? 이제 글로벌 텍스프리도 먼저 보면 글로벌 텍스프리 주업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에 온 관광객들이 텍스 리펀드를 받는 거를 네. 이제 하는 거죠. 그 사이에서 수수료를 받는 건데 텍스 리펀드 관련돼서 작년에 이제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모멘텀 부재로 조금 빠졌습니다. 오히려 지금 주가는 좀 빠져 있다가 지난주부터 좀 반응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일단 뭐 적극적인 해외 진출로 지금 영역을 계속 확대하고 있는 중도 지금 좋은 점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텍스 리펀드 기준 자체를 좀 하향을 하면서 예전에 좀 소액 같은 경우는 이제 결제를 못 받던 이제 리펀드를 못 받던 부분들을 더 늘려줬다라는 부분에서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정부에서 좀 그 규제를 낮추면서 네. 오히려 글로벌 텍스프리 입장에서는 양호한 실적에 좀 우호적인 입장을 좀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번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네. 작년 9월에 한번 이 급격하게 올라왔던 주가 이때 이제 조금 회복이 된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었죠. 주봉을 좀 펼쳐놨는데 그때 올라오던 게 지금 다시 다 제자리로 내려왔었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당시 또 예전에 글로벌 텍스프리와는 좀 회사가 질적으로 달라졌기 때문에 저는 이 7,000원대 충분히 돌파해서 위로 더 상향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글로벌 텍스프리.
작년에 기록했던 고점을 좀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을 해주셨고요.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네, 가져오셨죠? 이것도 좀 예, 그 많이 빠졌다가 많이 빠진 종목 중에 롯데관광개발이 어제에도 좋은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이제 주가는 좀 약했습니다. 약했는데 최근에 이제 바닥에서 좀 거래가 실리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주도 내 이제 대표적인 호텔 및 카지노 사업을 영위하고 있죠. 제주시 공항에 내리면 가장 가까이 있는 제일 큰 호텔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적극적으로 중국의 부호들을 유치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카지노 사업도 지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발표된 기사에 따르면 지난주죠. 지난주에 발표된 기사에 따르면 재무 상태도 굉장히 건전화되면서 지금 재무 비율도 되게 좋아, 부채 비율도 축소가 돼서 재무 상태도 굉장히 개선됐다. 이게 뭐 별 의미가 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재무 상태 이런 것들이 개선되면 나중에 자금 조달을 할 때 훨씬 더 양호하게 낮은 이자로 또 이제 돈을 끌 수 있죠. 외국인들이 입국자 수도 아까 증가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주도 쪽으로 중국 관광객 수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롯데 관광개발에도 앞으로는 호재가 더 많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제주도 그 한번 롯데 관광개발이 하고 있는 호텔에 가보시면 이게 중국인들을 위한 호텔인가? 할 정도로 지금 중국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인들은 무조건 거쳐가는 그런 지역이다, 곳이다라고 장소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가격은 매력적인 가격이다.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예전에 한 17,000원까지 반등이 나왔었는데 지금 다시 한번 10,000원 초반대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여력은 많이 있다라고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관광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종목들 두 가지를 체크를 해봤는데 다시 부각을 받고 모멘텀을 받으면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흐름을 잘 잡아야 되겠습니다. 롯데관광개발과 글로벌 택스프리 두 가지를 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꾸준히 올라온 K관광이라는 키워드를 저희가 박정식 대표께도 알려드렸죠. 박 대표님은 어떤 종목 좀 보십니까? 네, 여행 관련 종목들을 좀 살펴보니까 이 참 좋은 여행과 그리고 레드캡 투어 두 종목이 보이더라고요. 그중에 레드캡 투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레드캡 투어 같은 경우에는 여행 사업과 그리고 렌터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인데 개인 간 거래보다는 공공기관이나 기업 간 거래에 좀 치중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코로나19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의 성장세를 보였고 지난 3년간 이 중고차 수출입업 또 시설 대여 및 위치 정보업, 위치 기반 서비스업을 기반으로 렌터카 부분에 치중을 하면서 사상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지속적으로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 매출이 3,382억 원, 영업이익이 388억 원인데 전년 대비 각각 29% 그리고 6.7% 성장이 나왔고 이 성장이 지금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행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기업 간 거래를 기반으로 특히 LG전자이나 LG전자, LG에너지솔루션, LG전자 등 뭐 다양한 이제 LG그룹사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성장세가 보이고 있고 특히 이제 임직원들의 해외 출장, 일정 관리, 뭐 회의, 포상 관광, 컨벤션, 전시 등의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그 성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 작년 기반으로 이 현금성 자산이 631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네. 현재 영업이익의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빠르게 성장이 가능할 것 같고 그거에 비해 주가는 상당히 많이 지금 내려와 있고 월봉상 흐름을 보더라도 거의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 이하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관점 가능할 것 같고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한 16,800원, 900원 정도 구간까지는 빨리 올라올 것 같지만 조금 길게 본다면 18,000원에서 19,000원 정도 사이까지 상승력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레드캡 투어까지 이렇게 관광이나 화장품, 면세, 카지노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일제히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자, 두 분의 말씀처럼 계속해서 이제 좀 상승 여력 이어갈 수 있을지 그동안은 계속 좀 실망감을 안겨줬었는데 다시 한번 이제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날씨도 풀리고 있는 상황이고 해외 관광객들 많이 오고 있다니까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